오늘 조선일보 2024년도 8월 8일자 기사네요. 연세대 조국 대표 아들 석사학위 취소. 왜 이렇게 조국 애들한테는 딸도 그러더니 아들도 그러고 이렇게 불법으로 뭘 한 게 이렇게 많나요? 우리도 이렇게 뭐 학위를 따고 그랬지만은 그 엄청 애를 엄청 많이 쓰죠. 논문이 그렇게 쉽게 나온 게 아니잖아요. 발로 뛰어다니면서 논문 자료 수집하고 논문 어렵게 다들 고생해서 논문을 쓰고 또 통과하죠. 그래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상한 불법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시끄럼이 나는 거죠 지금. 연세대가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 조모 28시의 석사학위를 취소했다고 7일 밝혔다. 연세대는 최근 입학 전형 공정관리위원회를 열어 조씨의 입학을 취소하고 조씨의 석사학위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대표 측은 재강욱 전 의원이 허위로 발급한 인턴 확인서를 아들 조씨의 입시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7월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아들 조씨는 오랜 고민 끝에 대학원 입시 제출된 서류로 인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결심했다며 이 뜻을 연세대학원에 내용 증명으로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자기들이 신했군요. 아들 조 씨는 2017년 7학년도 2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 석박사 통학 과정에서 탈락한 뒤 2018년 1학기 동일 전공 석사 과정에서 재응시에 합격했다. 그는 연세대 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2017년 10월 당시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최 전 의원이 허위로 발급해준 인턴 확인서를 제출해 합격했고 2021년 석사학위를 받았다. 인턴으로 했던 것을 그 거짓으로 말해줬군요. 참 기가 막히네요. 아들 조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최 전 의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국회의원직을 잃었다. 여러 사람 참... 대법원은 최강욱 전 의원이 아들 조 씨에게 발급해준 인턴 증명서는 허위라고 판단했다. 아들 조 씨는 지난해 6월 서울대 국제대학원 신입생 후기 모집에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를 반납하겠다고 선언하기 약 1개월 전이다. 그는 작년 가을 학기인 9월부터 서울대 국제대학원의 국제지역학 전공 석사 과정을 수업을 듣고 있다. 이제 연세대에서 안 하니까 서울대에서 국제대학원으로 갔군요. 나의 정치 코멘트는 조국이나 조국 부인이 모두 대학교 교수 출신인데 어떻게 남들이 어렵게 정도를 받고 따낸 학위를 이런 편법으로 취득할 수 있는지 한심스러워요. 자기 딸이고 아들이고 다 이런 데 걸리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순조롭게 시인했네요. 그러나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는 관용스럽고 이런 것들을 밝혀지면 정치보복으로 간주하는 태도는 졸렬한 행동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뭐 여당의 탄압이다 이렇게 정치보복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절대 시인하지 않아요. 두 자녀 입시 비리, 학위 비리가 모두가 이런 식으로 점철됐다니 조국 그게 정치 생명에도 많은 지장을 줄 것 같네요. 오늘 조선일보 2024년도 8월 8일자 기사 연세대 조국 대표 아들 석사학위 취소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 참, 내가 조국을 다시 봐야 되겠네요.